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리버위를 처리하고 이튿날 후커쥐는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챕니다. 그렇게 그 둘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였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8m 되는 곳에 리버위가 묻혀져 있습니다. 네, 빨보사는 첫날 밤은 제대로 못 잤는데 이 두 번째 날부터는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하게 잘 잤다고 합니다. 리버위야, 니는 계속 그 무덤에서 눈을 감지 말고 쭉 썩어라. 이 어르신이 어떻게 달달하게 잘 사나 한번 지켜봐라 이놈아. 네, 그리고 이틀 뒤에 이 빨보사는 직접 간수장한테 찾아가 보고, 간수장님, 리버위가 사라진 지 이틀 됐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네, 이어 감옥 측에서는 이 조사를 해보니 리버위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또한 그의 형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있으니 이 도망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야, 좀 더 기다려봐. 어디서 계집년을 따먹다가 정신을 놓았겠지. 이놈 이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농사를 아주 그냥 실컷 시켜줄 테다. 네, 간수장은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리버위는 안 나타났고, 그렇다고 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으니 아무 방법이 없었답니다. 결국 감옥 측은 이 할 수 없이 리버위를 탈옥하였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리버위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 감옥이 외건물에는 빨보상과 후커쥔 두 명만 남게 됩니다. 네, 그 둘만 남게 되자 신기하게도 그냥 아무 다툼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빨보사는 이렇게 못 끝내죠. 어차피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다 똑같았으니 말입니다. 그 전에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죠. 네, 하지만 섣불리 선술 수는 없었습니다. 리버위 사건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의심을 사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네, 이 살인은 처음에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새벽 2, 3시가 되자 이 후커쥔이 코고는 소리는 아주 그냥 그 작은 초가집이 날아갈 정도로 소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밖에는 또 폭우가 쏴 하고 내렸고, 이 사람 죽이기에는 아주 그냥 딱 좋은 날씨였죠. 빨보사는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곳에 숨겨놨던 그 저번에 쓰던 망치를 움켜쥡니다. 네, 그러자 우레까지 울면서 번개까지 막 칩니다. 흥, 리버위야, 너 많이 심심했지. 조금만 참아. 이 후커쥔이 올라가면 또 니네 둘이 맨날 그냥 물고 뜯으며 재밌게 지내라. 빨보사는 서울이의 그 무덤 쪽을 보면서 이 혼자 말을 해댔고 드디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후커쥔은 아직도 그냥 드르렁 드르렁 하고 코를 골며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어 빨보사는 후커쥔이 머리통을 향해 탕 하고 망치를 날립니다. 그러자 그 우레 같은 코고는 소리도 멈추게 되는 거죠. 사람 목숨, 이거 참 모기 목숨이랑 그냥 똑같네요. 빨보사는 밖으로 나가서 소똥을 푸른 삽으로 또 무덤을 팝니다. 네, 그 사나운 기세로 쏟아부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이 묵묵히 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충 그럴싸하게 다 파고는 침실로 돌아왔는데, 어? 저거 뭐야? 네, 글쎄 후커쥔이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빨보사는 그 순간 그냥 깜짝 놀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섰답니다. 하지만 후커쥔은 지금 멍해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었답니다. 빨보사는 마침 들고 있었던 삽으로 그냥 후커쥔이 머리를 향해 내리깝니다. 네, 그 전목도 힘까지 다 해 내리까니 삽이 그냥 머리통 안에 쑥 박혀 들어갔답니다. 저번에는 좀 두려웠었던 빨보사는 이제 완전 즐깁니다. 그는 그냥 더욱 미친 듯이 삽으로 내리깝니다. 네, 그 삽이 머리에 박히며 툭툭툭 튀는 피와 뇌수는 그 전에 그냥 참고 참았던 울분은 싹 씻어가죠. 그렇게 또 머리통이 다 박살난 뒤에야 멈춥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끌어 무덤에 집어넣고는 잘 묻어둡니다. 네, 방으로 돌아온 빨보사는 이 정등도 못 켜고 그냥 또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마음을 좀 진정해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날이 밝아지자 하니 왠지 느낌이 쎄했답니다. 이어 빨보사니 전등을 켜보니 그냥 또 깜짝 놀랍니다. 글쎄 그 아까 삽으로 너무 세게 내리쳐서 그 벽과 침대에는 온통 그냥 피와 뇌수로 그냥 가득 붙어져 있었던 거죠. 네, 심지어 지붕에까지 그냥 쫙 뿌려져 있었답니다. 빨보사는 잽싸게 침대 이불을 끌어내고 이 벽과 지붕에 있는 피와 뇌수들을 닦아댑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 닦아내자 이미 날은 밝았고 소낙비도 멈췄답니다. 빨보사는 이불들을 밖으로 갖고 나와서 이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불들이 워낙 많아서 그 태우는 시간도 한참 걸렸죠. 그리고 그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땅속에 묻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불들을 태우는 장면은 한 죄수가 그냥 우연하게 목격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 빨보사는 또 저번에처럼 간수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후커쥔이 또 이틀 동안 안 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3명밖에 없었던 외부 감옥에서 이 두 명이 사라지자 빨보산을 가둬둡니다. 이건 빨보산도 전에 예상했던 일인지라 그냥 아주 그냥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예상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감옥 측은 외부 감옥에 사람이 없자 또 다른 죄수들을 뽑아서 그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죄수는 성씨가 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그 후커쥔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답니다. 네, 하지만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이 토하고 싶었고 이 머리까지 아팠다고 합니다. 이어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찾고 찾다가 이 벽을 만지게 되었는데요. 왠지 그 느낌이 물렁물렁했답니다. 이어 전등을 켜고 자세히 보니 글씨에 그냥 이리저리 피자국이 있었답니다. 이어 그 죄수는 그냥 혼비백산하여 냅다 뛰었습니다. 외부 감옥에서 내부 감옥으로 들어와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이어 감옥 안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날이 밝자 사람을 시켜 그 외부 감옥으로 가서 샅샅이 수색합니다. 결국 그들은 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붕 천장에서도 피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그 혈흔들을 채취하고 검사하니 바로 후커쥔이 것이었죠. 이어 세 가지 미심쩍인 면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첫째, 그날 빨보산이 뭘 태우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불 같은 걸 태우고 있는 걸 대충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후커쥔이 말 두필이 사라졌고 그의 벗어놓은 옷주머니에는 700위엔이나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서울이 꼭대기에서 탄약 95발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탄약들 중에는 자동소총 탄약도 있었고 권총 탄약도 있었답니다. 네, 사실 이 탄약들은 빨보산이 우유를 팔아 번 돈으로 그냥 조금씩 모아서 유목민들한테서 사들인 탄약이었답니다. 네, 그럼 왜 탄약만 사고 총은 안 사냐고요? 총은 그 구매처를 추적할 수 있었지만 탄약은 그 추적이 안 됐죠. 빨보산은 탄약들을 먼저 모으고 이 감옥에서 나가면 총을 구해서 이 큰 건을 한번 하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어 그 세 가지 혐의는 다 빨보산에 향하게 되자, 야, 솔직하게 다 물어. 모든 증거는 다 이제 너 쪽을 향해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빨보산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죽어도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야, 지금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다. 그럼 후커쥔이 혈액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그리고 그날 아침 네가 이불을 태우는 걸 발견했다는데 그건 또 뭐냐? 그리고 또 멀리 떠났다는 사람 옷주머니에서 왜 700위엔이 나왔는데 제대로 설명 못하면 네가 바로 범인이다. 네, 그러자 빨보사는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부터 리버위와 후커쥔은 맨날 개처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건 이 감옥 안에 사람들 다 알아요. 그때 방 안에서 싸울 때 아마 그 피가 튀었던 것 같고 제가 이불을 태우고 먹어는 그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개가 떠날 때 700위엔을 왜 갖고 안 갔는지는 개하고 물어봐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후커쥔이 말을 타고 급급히 떠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봤거든요. 후커쥔 금마 그 사회관계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맨날 나가서 어느 아가씨랑 자고 그녀랑 그냥 떠나고 싶다고 했고 도박빚도 개 엄청납니다. 후커쥔은 출소하는 날 그 고리 대금업자들이 앞에서 기다릴 테니 걔네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맨날 그냥 벌벌 떨었거든요. 그놈 그거 어느 아가씨를 안고 지금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친 게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그 혐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 신문실 안에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고문도 받았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잠을 못 자게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면서도 빨보사는 맨날 그냥 후커쥔이 급급히 도망친 거라고 우깁니다.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대면서 그것은 자기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125날을 그냥 견지하게 되었고 감옥 측은 끝까지 후커쥔이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커준이 죽었다는 확정도 내리기 어려웠고 빨보산이 증거 부족으로 빨보산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이 빨보산이 근성과 멘탈 역시 엄청났죠. 그 신문은 웬만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신문을 그냥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또 모두 그냥 바로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문턱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빨보산이 이번 일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바로 그 탄약이었답니다. 겨우 이리저리 모아서 95발을 모아놨는데 또 몰수해갔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아서 그 부근에 있었던 양떼들이 감옥이 목장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걸 또 목격한 빨보산은 그 양떼들을 모두 잡아둡니다. 이어 그 유목민은 빨보산을 찾아와 돈을 좀 주겠으니 양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돈? 안 돼! 양떼를 찾겠으면 탄약이나 얻어와! 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 유목민은 이리저리 그냥 겨우 연락하여 75발이 소총 탄약과 50발이 권총 탄약을 장만하여 양떼와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빨보산은 이젠 더 이상 안 들키게 이 비닐봉지에 잘 싸서 감옥 밖에다가 잘 묻어두게 됩니다. 이제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남은 수감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드디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한 뒤에 빨보산은 가서 탄약을 찾아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바깥 세상은 그한테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 옷 두 벌과 이 옥수수 세 자루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이 꼬라지로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주 그냥 또 부글부글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그때 맹세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힘이 닿는 만큼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그 맹세 말입니다. 그 모든 걸 이루려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가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그냥 깊이 깊이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빨보산은 감옥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 학교 다닐 때 다 못 배운 글자부터 그냥 열심히 배웠답니다. 글자를 다 배우고는 각종 사건들을 연구하고 이 경찰이나 군대들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를 상상해 보았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군대를 습격하려고 했을까요? 네, 왜냐면 군영 앞이 그 보초병은 총은 갖고 있는데 탄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 식이었대요. 그 보초병을 죽이고 이 총을 빼앗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어 빨보산이 한 건 매일 아침 그냥 달리기였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달리기로 보여지는 목표물 찾기였죠. 몇 곳을 관찰하긴 했는데 다 그냥 별로였답니다. 손쓰기가 어려웠겠죠. 왜냐면 그 보초병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기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보초병들도 총에 탄약이 없을 뿐이지 정규군이라서 이 기습에 실패하면 정면으로 붙어서는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섣불리 선택할 수 없었으니 맨날 그냥 달리기를 하며 찾습니다. 결국 그는 한 곳을 눈독 들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속이 이 베이징 가오징 화력발전소입니다. 문어구에는 무장경찰이 소총을 메고 이 보초를 항상 서고 있었답니다. 위치도 좀 시내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경비도 너무 삼엄해 보이진 않았대요. 이어 그날 밤 9시쯤 되자 빨보산은 화력발전소로 다시 옵니다. 네, 그리고는 보초병이 시야가 되는 정면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저 담장을 뛰어넘어 이 뒤통수를 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먼저 저 담장을 뛰어넘어서 저 안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조심스럽게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자 그 안에는 여러 창고에 뭐 잡동사니 같은 게 많았답니다. 빨보산은 벽에 그냥 딱 붙어서 보초병 쪽으로 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아주 그냥 천천히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보초병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이 엎드려갖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네, 바로 보초병들이 바뀌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 죽이게 되면 그걸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9시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안에서는 다른 한 보초병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보초병과 바꾸는 거죠. 네, 이젠 때가 슬슬 되었음을 느낀 빨보산은 포복 거듭으로 또 조용하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버처병은 갑자기 파이버산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려보더니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파이버산은 순간 그냥 등골이 오싹해 납니다. 어? 나 서류를 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며 그냥 막 조바심을 내대었습니다. 네, 그 버처병은 이름이 팔룽저라고 불렀는데 이 고량주를 얼마나 처음 마셨으면 토하기까지 했을까요? 팔룽저는 벽을 향해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웩웩 하며 그냥 토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건 바이보산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죠. 바이보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망치로 그냥 내리깝니다. 이어 그 토하고 있던 버처병은 그곳에 그냥 폭 꼬꾸라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이보산은 재빨리 그가 메고 있던 56 반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 그는 총을 메고는 그냥 산속으로 뛰어서 집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는 또 땅을 파서 총을 숨기고는 대충 덮어놓고 표식을 해놓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밤에 잠을 설쳤답니다.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그 자신이 총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는 아침이 됩니다. 바이보사는 삽과 비닐주머니 그리고 나무판들을 챙겨갖고 이 총이 묻어져 있는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총을 파헤쳐보니 낮에 보니까 그 때깔이 아주 그냥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척 조준을 하니 그냥 막 흥분되고 온몸에 전율이 막 도는 걸 느낍니다. 자, 역시 이 느낌이야. 자, 죽인다야. 바이보사는 한참을 그냥 여자를 만지듯이 그냥 부드럽게 살살 총을 만져봅니다. 네, 이어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1m 되는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는 이 총을 비닐봉투로 잘 감싼 다음에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 반쯤 되는 곳에 이 나무 토막을 두 개로 고정하고 제일 위에는 나무 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또 흙으로 잘 덮고는 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너무나도 탄탄하여 그 위를 밟고 있어도 눈치를 못 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백발백중이 사격수한테 총까지 주어지자 그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